잘 입으면 뭐 합니까? 안 생기는데. 쓸모가 없다. 차라리 어떤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닌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진용 씨, 너무 넌 그렇게 잘 먹어서 없나요? 안 먹었으면 안 돼. 안 먹었어도 안 좀. 먹었어도 없습니다.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맛장 토론 오늘도 17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무지성 맛장 토론의 주제는 바로 의식주종,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란 주제를 두고 세 혈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역시 함께 이 토론에 난동을 피워주실 농객분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옷, 의복, 이런 부분들, 의를 맡았고요. 식을 맡은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호감고객 이진용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레드 이진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거 쪽 주를 맡은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랄뚜기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지금 맡았고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의견 제시를 좀 할게요. 뭐, 이 주제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일단 옷이 날개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과 성질, 이 분위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들한테 킹받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유명했던 친창맨님이 마치 원피스 칠무에를 연상시킨 듯한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만큼 이 옷이 줄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옷은 새를 형상화한 옷인가요? 새요? 네.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살짝 직유적인 표현이지 않나. 진짜 날개 같은 옷을 들고 와서 날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지용 씨? 네. 너 이과잖아. 저도 비유 다 아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지용 씨, 그럼 어떤 비유를 식으로 들어주실 건가요? 아, 저는 참고자료 7번 부탁드립니다. 7번. 참고자료 7번 화면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 줄요약 네. 부탁드립니다. 그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제 사람이 말했는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게 낫다. 그말 뜻은 이제 배부른 생각 없는 사람보다 이제 만족 못한 생각 없는 사람보다 만족한 이제 사려 있는 사람이 낫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 뜻은 배부른 상태야말로 풀만족 상태다. 풀만족 상태다. 집이 있는 돼지보다 집 없는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예. 네. 옷 벌거벗은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소리 안 하죠. 예. 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야말로 먹는 거야말로 풀만족의 상태. 를 채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닐까 이진용 그렇게 씨? 생각을 하고요. 이진용 씨? 네,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의 탐욕스러운 그 모습은 불소유 스님을 연상시키게 하네요. 불소유는 옳았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군요, 이진용 씨. 아무래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집 없이 밖에서 비쳐 맞으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1번 자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1번 자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언제나 그렇듯 사전 자료부터 가져왔습니다. 의부터 갑시다. 의. 이끼 같은 놈. 네, 저건 뭐 그냥 이끼 같은 놈이에요. 이끼. 이끼나 입고 다니시고 식 봅시다. 현혹해 하다. 저 어떡할 거예요? 현혹할 겁니까?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철학 가져오셨던데. 청년 미혹죄로 죽었습니다. 본인도 사형당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우리의 주를 보십시오. 주. 이 하늘, 이 무한한 시간. 여러분에게 수능 준비할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공부 더할수 있죠. 게임도 무한히 더할수 있어요.
이거 뭐 주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준 김현주 씨? 씨? 아,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수능 볼 시간 무한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엔 군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할 수가 없어요. 유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주거 쪽 이번에 때와 무한한 시간 나와 있는데 네. 김영준 씨가 군대를 간 때는 언제죠? 그건 무한한 시간일 텐데. 이 군대도 무한한 시간이었나요? 그럼 안 끝났어야 되는데. 네, 다음 미필. 네, 다음 논리적 오류. 원래 이토록 그래. 이 흐름을 타서 참고자료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번. 호우, 이제 참고자료 4번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타서 바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김영준 논개. 네, 왼쪽에 알파입니까? 있는 건 이제 의류대라는 이제 군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전투식량이에요. 훈련 갈때 이제 무조건 챙겨야 되는 두 가지라고 하면은 이거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상 화포에서 자도 되고 이제 참호를 파고 자도 되지만 이제 옷이랑 식량은 무조건 챙겨야 되는 이제 필수템이다. 필수템. 훈련 필수템. 이거에 대해서 농객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좀 이진용 씨? 물어보고 뭐 싶은데요. 알겠습니까? 저분이. 예. 이진용 씨. 김민우 씨에게도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이 누구죠? 대한민국 주적은 이제 북한 괴뢰군이죠. 네, 주적이 네. 없는 군대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주자를 빼놓고 군대를 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를 빼고 군대를 논합니까? 이진용 씨. 그 의식 뭐가 중요해요? 주적이 없으면 군대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늘에 떨어져서 처음에 뭘 합니까? 파밍을 하죠. 처음부터 의복을 챙겨요. 이 게임 안에서도 이렇게 인간은 의를 먼저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김영우 씨가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 일단 이 바보들 땅바닥에서 템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배그 못하는 티를 내시네요. 집에 들어가야 템이 나옵니다. 이 바보들아. 가장 중요한 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 잘못 가져오셨네요. 결국에 치킨을 먹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 씨, 그 방풀에 지금, 아, 방풀 아닌데요? 의욕이 상당한데. 네, 아,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여기 치킨 여기 나오는데 방풀과 치킨? 웃기, 이두 가지는 감점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쳐 웃는 거랑 방풀은 감점 요소예요. 아니, 일단은, 참고자료에 이제 네, 치킨이 2번 나와있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 씨, 갑자기 2번 자료 불쑥 등장을 했습니다. 내집 마련, 뭐 꿈은 꿔도 괜찮잖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뭡니까? 김민우 씨 계속 맨날 자기 월세 산다고 나한테 찡찡대는 이유가 뭐예요? 내집 마련이 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네, 결국 우리는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아, 이내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 이거를 버린다는 건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모독하는 행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좀 자충소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먼저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갖고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형국인데요. 현재 정부 부동산 대책 및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입니다. 살 수가 있을까요? 김영준 씨는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해서 이러한 어떤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김영준 씨? 김민우 씨? 네.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 수학이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 그건 알바 없고, 김영준 씨. 집값이 올라가는 건 정부 잘못입니까? 집 잘못입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영준 씨? 여쭤보고 있잖아요. 집이 잘못한 거예요? 빨리 정부가 잘못한 말씀하세요. 거예요? 집값 상승의 원인 정부가 아니, 집은 김영준 씨 잘못이 말씀. 없잖아요. 왜 집을 네거티브 하십니까? 김민우 농객님. 대답하세요. 누구 잘못인데? 오케이, 일단 김영준 농객님의 이념과 향후 행보 잘 알아들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네, 같은 색이고요. 6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 씨 6번 자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포를 넘어가지고 어떤 M4 세대라고 불리죠?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 지금 민우 농객님처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그리고 취업 내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 중에 먹을 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걸 포기하는 사람? 먹을 걸 포기하는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사실상 이제 집을 포기, 사는 걸 포기하는 게, 가장 빠른, 아니. 그 이지용 씨? 네? 휴가 다음번에 좀 글보단 그림 위주의 자료. 좀 아, 부탁 좀 죄송합니다. 아 이게 시청자분들 아, 근데 민심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진용 씨? 네, 일단 이진용 씨 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먹는 거랑 뭐 다른 거는 다 포기가 돼도 먹는 건 포기가 안 된다. 요 자로 들고 오셨고요. 맞죠? 네. 일단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집을 포기하는 이유가 집이 필요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집이 쓰레기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주 3번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 찍어 눌러드리죠. 네, 그렇게 식이 중요해서 맨날 혼밥하셨습니까? 쓸쓸하게 친구들과 나누지도 않고 그냥 욕심 많은 욕망의 항아리 마냥 그렇게 혼자 밥을 쿵척쿵척 드셨냐 이 말입니다. 좋은 건 나누는 거 혼자서라도 밥은 아닙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 좋은 건 밥은 원래 포기할 수 나누는 없었다. 거예요. 저는 밑에 나누기 영상 싫어. 보시죠. 아, 옷제 예쁘네요. 의사는 제 옷이 발언이 예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밑에 영상 보시죠. 제수때 플랫 찍고 연대감. 저 연대를 갈수 있었던 이유. 플랫에 거주했기 때문이죠. 우리 티어 항상 어디 산다. 현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랫에 거주했기 때문에 연세대를 갈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본인은 그 어떤 휘장, 내가 어디 거주하는가, 옷과 어디 사는지를 중시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CS를 잘 먹어서 이제 플레이를 간 건데. 참고 자료 5번 부탁드립니다. 아, 옷 너무 잘 입어요. 옷 너무 잘 입습니다. 우리 김민우 농객은 옷을 진짜 너무 잘 입어요. 잘 입으면 뭐 합니까? 안 생기는데. 쓸모가 없다. 차라리 어떤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닌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진용 씨, 너무. 넌 그렇게 잘 먹어서 없나요? 안 먹었으면 안 돼. 안 먹었어도. 안 죄송. 먹었어도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저희 토론이 뭘 오마주 했죠? 사실 저희의 근본이라고 볼수 있는 그 시작점. 침펄 토론이죠? 이름은 침펄이지만 사실 그분의 존함, 진짜 진명은 주호민 씨입니다. 아, 저희가 이 토론을 함에 있어서 근본을 잊으면 안 될진데, 아, 이 주를 빼고 말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호민은 그 자체입니다. 침펄 토론의. 이상입니다. 일단 전또그 팀창맨님을 첫 근거 자료 제시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근본 해결에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근본 없는 농객은 이지용 씨뿐이겠군요. 근본 자료 꺼내겠습니다. 참고 자료 1번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식은 살아있다. 이지용 씨. 네. 엄준식 씨의 밈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모자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엄준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식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뭐,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순서대로 5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씨, 5번 자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씨, 이번에 9월 모의고사 해설하셨죠? 보기를 보면요, 삶의 터전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갯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저 마을 또 어딥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저희 9월 모의고사에도 나와요. 수능에 나올 정도로 이만큼 중요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나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아, 보기 첫 줄에 삶의 터전에 실현이 계속되는데요? 주거지에선 실현이 계속되네요. 안 좋네요. 그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까지 짓밟겠다 이겁니까? 애초에 그래도 주를 옹호하시는 분이 그주 속의 실현. 가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래서 근육이 안 크는 겁니다. 실현이 있어야 사람은 큽니다. 김영준 씨는 옷을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출증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벗어 제끼는 거예요. 지금 벌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김영준 씨의 모순을 좀 짚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가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있네요.
협찬 데일리로 어디에나 맞춰입기 좋은 맨투맨 박시한 셔츠랑 맞춰입기 좋은 아쿠아 스튜디오 스페이스 해시태그 고려대학교 해시태그 체육교육과 해시태그 체대생 해시태그 데일리로 해시태그 OOTD 김영준 씨. 네. 이게 진정으로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농객의 입장 맞습니까? 주렁주렁이네요. 주렁주렁.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아야 나중에 그 광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거였어요. 돈이. 옷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너 광고 못 돈. 저 받았잖아. 집살돈 모아야 되거든요. 광고 못 받았잖아. 돈 아, 없잖아. 광고 들어왔는데 화장품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남고를 대고 수익 죽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 씨, 서글서글 네. 웃지만 마시고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아, 참, 참고 자료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과제일구지라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이거 토론회 자세가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니, 김영 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슈바, 나도 안 보여. 이거 시청자네, 어떻게. 죄송합니다, 뭐라 써있는 거예요, 김영 씨? 아니, 이거 뭐. 죄송한데, 김영준 씨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아, 기분 이지용 씨, 나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네. 이지용 아, 여러분, 씨. 안 보이, 아니, 이거, 뭐, 예. 눈 주문하시고요. 실험검사를 해버리네. 눈으로 확대, 예. 가까이서 확대를 하시고요. 네. 유튜브, 이제 국내 채널 유튜브 아, 순위예요, 순위. 이제 부동산 순, 부동산 순위랑, 이제, 뭐죠? 먹방, 쿡방 순위랑, 또 뭐죠? 또 뭐죠? 패션 비용, 이렇게 순위로 나눈 건데, 순위를 보면은, 채널 개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제 먹방, 쿡방 쪽이 훨씬 많다. 이제 더 밀접하게 생활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빈도가 잦은 이런 식이 아닐까. 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안에서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왔고요. 반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이지용 정치색 씨, 파란색. 네. 너 유튜브 망했잖아. 유튜브 혼자 한거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책임 전가는 네. 이 농객의 자질로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우리가 못 사서 주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저 의, 옷은요 패가망신의 길입니다. 구찌 만들다 어떻게 됐어요? 적자 났죠? 개박살나고 맨날 구찌 홍보하고 스토리는 리그램 그냥 옷산 애들밖에 안 해주고 뭔 이들에 대한 소리야? 자세가 맞습니까? 아, 제가 쌓여있는 그런 구찌들을 봤는데 아, 아, 스토리도 옷 리그램을. 입은 애들만 리그램 해주고 부산 아, 애들만. 아, 쉽지 오늘 않네요. 새로운 사실이었네요. 네, 이건 좀 논란이 될 네, 것 같네요. 여러분 의의는 패가망신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굿즈를 제가 옷으로 한 이유가 네, 옷의 중요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아, 털렸죠? 일단은 김영준 씨가 털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주 세게 남아있어. 이건 반박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전주의, 후리한 체대생을 꾸며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김동욱 씨가 이런 댓글을 답니다. 김영 씨가 이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사람이 되도록. 근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에 찼는지, 다부제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마워. 헤헤. 이렇게 댓글을 아직 달았네요. 자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근거가 남아있는데, 왜 자꾸 본인의 자기 모습을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작진한테 아직 아닌 것 협박당했습니다. 같은데. 뭐라고요? 제작진한테 협박당했습니다. 명호TV 내 비리가 존재한다. 당근 흔들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방어자료라고 돼 있는 거 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원래 이번에도 제 빅파일을 가져오면은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아, 김민우 씨 영상에 이렇게 빤스를 전 국민에게 노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스파이더맨 같은 저 빤스, 영상에서 잘랐을 수도 있을 텐데, 무리하게 유튜브 각 잡으려고 빤스 올려놓고 주작을 이렇게 쳤단 말입니다. 아, 굉장히 속상해요. 네, 옷한벌 노출하겠다고 저렇게 빤스를 그 10대도 많은 채널에 아, 보여주는 게 이게 맞나 싶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굉장히 정신적인 무언가에 저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슈바 10텐 빤스는 안 입나요? 뭐라고요? 아니 빤스 다 입, 뭐 빤스 뭐 남녀노소 다 입는 건데 뭔 소리입니까 지금? 10대는 빤스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 그럼 20, 30대는 빤스를 보여줍니까? 너만 빤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 빤스 보여준 게뭐 어때서요? 내 다음 주작?
네, 알겠습니다. 투는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이진용 씨 마지막 네. 최종 변론 제출해 주시죠. 네, 참고자료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참고자료 2번.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입대하신 CK님이시죠? 식 부정하는 사람은 파리 5주 압수. 이상입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이 전쟁을 진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자료 7번 자료 보시죠. 반박할 겁니까? 주님입니다. 아 이거 반박하는 순간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도 기독교 전부 다 척지겠다는 건데 아 이거 과연 2대 모든 2명대 모든 이 기독교와 가톨릭 다 십자군 전쟁 가능할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이걸 부정할 시 기독교는 전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저 무교인데요. 네가 무교인 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신성모독 하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너 무교니까? 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주를 믿지 않아요. 아 니체예요? 아 신은 죽었다. 주님은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지 이거지. 아 개오빠 아니 몇 번 아니다. 야 이거 오늘 나 잘했잖아. 뭐야?